Buongiorno Gecingu, annyeonghaseyo! Benvenuti a casa di Fabri! Fabri 집으로 진짜 welcome welcome! 오늘 너무 편한 날이에요. 릴렉스. 지친구, 사실 저는 항상 부러웠어요. 멋진 나레이션 넣어서 근사한 영상 만드는 사람들 보고 오, 저도 그런 영상을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I 하루 만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 잘 나가는 유튜버는 이미 A-Voice 쓰고 있었어요. 파브리 대가이지만 AI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제 친구 시작! 지금 KT My AI Voice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AI Voice 누르면 여기 선택 두 개만 있어요. My AI Voice 제작. 오, 한글 너무 많아요 여기. 이거 일상 대화 스크립트 1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 진짜 쉬워요. 아무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춘천도 파브리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춘천도 사투리 진짜? 안녕하세요. 파브리예요. 오, 너무 재밌다. 오케이, 그러면 일상 대화 스크립트 1번. 네, 제일 평범한 대화라서 이걸로 해볼게요. 녹음하기 누르고 아, 먼저 좀 조금 연습해야 돼요. 파브리의 목소리 잘 나와야 돼요. 아, 오쏘 레미오. 아, 오케이. 목소리 잘 나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녹음 완료. 진짜 easy. 뚝뚝.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 두 번째 문장. 오케이. 저희 호텔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 Yes! 다 됐어요. 내일 다시 한번 로그인하고 확인해 볼게요. 따따라라! 제 친구 드디어 파브리의 AI 목소리 완성됐어요. 파스타 만들기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신나. 오! 언어들 다 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와, 파브리 인사. 파브리 대표적인 인사로 할 거예요. 어, 제 친구, 레디? 지금 파브리 AI 보이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탈리아에서 온 파브리입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파브리의 돈이에요. 오늘, 오케이. 오늘 프리다랑 재밌게 놀 거예요. 오늘 프리다랑 재밌게 놀 거예요. 어, 죽인다. 다른 언어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스페인으로 쓴 유명한 노래 있어요. 라밤바라는 노래요. 알아요? 바라바이라 라밤바. 우리 그거 노래 잘해요. 지금 AI. Para bailar la bamba se necesita una poca de gracia. 오, 사실 안나도 스페인어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똑같아요. 이거 future, 미래예요 이거. 근데 제 친구 약간 좌절감 살짝 느껴져요. 왜냐면 AI 파브리가 파브리보다는 한국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저는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기 하루 만에 저보다 더 잘해요? 안 돼요. 이대로 질 수 없어요.
대결. 대결하고 싶어요. 누구 더 찬스러운지 지켜봐 주세요, 저 친구. 먼저 파브리, 그 다음에 파브리 AI.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오, 노, 파브리보다. 여기서 AI 진짜 이겼어요, 맞죠? 하나도 아니고요. 이것도 어려워요. 무서워요 지금. 강낭콩 콩떡. 강낭콩 콩떡. 아이씨. AI 파브리 완벽하게 나왔어요. 오지 친구, 방금 그거 깨달았어요. 파브리보다는 파브리 AI의 발음 훨씬 더 맞아요. 한국말 공부하기 할 때 이런 AI 보이스 쓴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제 친구 파브리 최근에 한국 문화랑 한국어 시험 보려고 진짜 공부하고 있어요. 발음이 약간 할 수 없을 때마다 여기서 파브리 AI한테 물어봐도 돼요. 이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온다. 온기는. 오케이, AI 파브리. 진짜 맞는 발음 가르쳐주세요. 네, 이따가 새 집에서 짐을 옮기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옮기는? 이렇게 쉬워요? 옮기다. 옮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제 친구 한국말 공부 말고도 파브리 AI로 다른 나라에서 유튜브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KT AI 보이스 이용해서 한국식 재료 소개할게요. 누구에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상상해보세요. 파브리 레이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로, 일본에서 일본어로, 중국. 아마 파브리의 구독자 많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바로 해보고 싶어요. 바로 해보고 싶어요. 오호호, 흥분해요. 흥분해요. 지금 바로 갈까요? 오늘은 고추장 크림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글로벌하게 5개 국어로 말해볼게요. First, garlic. Slice it thinly. There's a liter of water for the pasta. Put salt in the water, please. In moderation. Frying pan is pretty, right? Add 2 spoons of butter. Add garlic and cook over medium heat, please. Butter looks so delicious. 生クリームも 入れてください. 1さじ. よくかき混ぜてください. いかがですか? クリームみたいですよね? コチュジャン. スプーンいっぱいです. パスタは 150g 入れます. かっこいいですよね。見てください。よく混ざりました。蜂蜜も入れてください。約1さじ半。醸造してますよね。スプーンいっぱいという意味です。よく混ぜてください。いいですよ。パスタは8分くらい入れます。 忘记了，白色衣服不可以，请稍等。怎么样，很适合吧？酱汁咕嘟咕嘟煮开了，酷，太好吃了，很完美，面都熟了。Lo voy a mezclar aquí, pondré todos los fideos。 Un poco de mantequilla. Añade un poco de sopa. La crema fresca es un poco. ¡Detente! Mezclalo bien. Chop, chop, chop. Fue muy bien. Por favor,
Mira esto. La crema está aquí. Es tan bueno. Está hecho. No es suficiente. Todos tienen basil en casa, ¿verdad? Ríbalo y ponlo arriba. El último es el pimienta. Está realmente terminado. ¡Nomu kidedeo! Paburi 집에서는 포크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고 진정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파브리 믿어주세요. 아지 친구, 오늘 AI 파브리랑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진짜 파브리랑 똑같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갑자기 5개국어 그 할 수 있는 게 너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자주 쓸 거예요. 여러분께도 강추 드릴게요. 그럼 제 친구 다음에 만나요. 아리베데르치. 잠깐! KT에서 AI 보이스 스튜디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유튜버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KT AI 보이스 스튜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